여러분, 세림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으려고 하냐면요, 2020 베스트 어워드 연말 결산 영상을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틀었어요.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그냥 찍을까 하다가 그냥 앉아서 찍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집 속에 녹아있는 제 아이템을 찾아다니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워드 후보 카테고리는요, 일단 첫 번째, 빠질 수 없겠죠? 2020년 잘 산 물건 베스트 5 다섯 가지를 꼽아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은 재구매 아이템, 최소 한 번 직접 제 돈으로 재구매를 해서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약간 소모품, 계속 사서 쓰고 있는 아이템 베스트 5를 소개해보려고 하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좀 흥미있어 하실 것 같은 2020년 사고 후회한 아이템 베스트 5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그러면은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해볼게요. 일단 잘 산 물건 넘버 1, 5개 순위 5개를 매기기에는 좀 그렇고 그냥 5개를 꼽았으니까 순서대로 한 개씩 소개를 해볼게요. 잘 산 물건 첫 번째는 짠! 백예린님의 LP입니다. Every letter I sent you. 예린백. 백예린님의 2집 앨범이 나왔잖아요. 잘 듣고 있는데, 제가 이 LP를 살 당시에 뒷꾸미기를 해보겠답시고 턴테이블을 구매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턴테이블 구매한 김에 LP도 몇 개 들어볼까 하고 이제 마침 그때 LP 예약을 받고 있길래 한정판은 구매하지 못하고 이렇게 일반판을 예약을 하고 한 거의 두 달? 몇 개월 후에 이렇게 받아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너무너무 잘 들어가지고 올해 너무너무 잘 산 아이템이 됐습니다. 원래도 몇 개 알고 있는 노래도 있고 좋은 노래도 많이 있었는데, 뭐 LP도 그렇고 CD도 그렇고 특성상 한번 틀어놓으면 그 트랙 순서대로 쫙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순서를 이제 다 외웠어요. LP가 두 장이 들어있는데 그 모든 수록곡들을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나 밤에 잘 때나. 그리고 이게 약간 레어템이 돼가지고 지금은 웃돈 얹어서 사야 될 정도로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더 잘 산 아이템이 됐어요. 무엇보다 LP가 너무 예뻐요. 투명이에요. 보라색에 투명이고, 한정판은 여기가 약간 보랏빛이 돈다고 들었는데 저는 이 투명도 너무 예쁜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턴테이블에 올리면 이런 느낌? 근데 지금 턴테이블이 약간 고장났거든요? 이 얘기는 좀 이따 더 할게요. 두 번째 아이템은 여기 있네요. 짠! 사실 제가 직접 산 건 아니고 남자친구 모자였는데 딱 써봤어요. 제가 사실 모자가 진짜 안 어울리는 체형? 체형이 아니라 두상? 아, 두상인데 이게 핏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잘 어울린다고 하나 선물 받았습니다. 이런 느낌? 진짜 모자 안 어울리시는 분들도 추천할 만한 그런 모자예요. 뭔가 푹 이렇게 감긴다고 해야 되나? 올해 너무너무 잘 산 아이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잘 산 아이템 또 이 방에 있는데요, 바로 요건 좀 최근에 산 저의 친구입니다. 공백이라는 브랜드에서 산 겨울잠 이불 세트거든요. 여기 안에 패드랑 여기 바깥에 이불이랑 여기 베개 커버, 베개 솜톱 거기서 샀는데, 제가 원래 친구를 되게 여러 번 시도도 하고 많이 샀었는데 가장 만족도가 높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세 번째 잘 산 아이템으로 꼽았어요. 저는 극세사보다는 조금 호텔 친구 마냥 사각사각한 그런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 약간 푹신푹신하면서도 사각사각하고 푹 감기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따뜻하고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더 밝은 아니면 좀 더 어두운 걸 사고 싶었는데 너무 밝으면 제가 뭘 하도 잘 묻혀가지고 흘려가지고 금방 더러워지고, 또 너무 어두우면 다룡이 털이 너무 잘 붙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딱 적절한 그레이여가지고 다룡이 털이 진짜 딱 잘 안 보이는 색깔이고, 고양이 털이 막 잘 안 달라붙는 재질이에요. 이제까지 써본 이불 중에. 그래서 굉장히 잘 산 아이템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요즘 이 친구 때문에 저녁에 잠이 기다려질 정도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아이템을 보러 밖으로 나가봅시다. 네 번째 아이템은 짠! 제 향수존에 있는 루이비통 향수입니다. 이 향수는 제가 루이비통 매장에 갔다가 여기 있다, 이렇게 조그만한 테스트용 향수를 추천을 받고서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향수에 진짜 관심이 없는데 여기 있는 게 다거든요, 지금 두 개, 세 개. 결국에는 알타가 너무 비쌈에도 불구하고 매장 가기 너무 귀찮아가지고 인터넷으로 구매를 해버린 향수입니다. 퀘르바텅이라고 읽는 향수고, 약간 이걸 어떤 향이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저기 향수 전문가 강주희 씨? 네. 제가 이 향을 뿌려볼 테니까 무슨 향인지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 향수에는 보통
그 탑이 있고. 아, 그치. 미들이 있고. 미들 그 시기가 있고, 그 시기인데, 지금 그 처음 나온 냄새는요. 네. 되게 일단 달달 베이스인 것 같아, 첫 향은. 아, 그래? 근데 끝 향은 약간 같이 쓰는 잘 익은 배 향이에요. 아, 맞아. 페어 향이 좀 주된 향이었는데, 배와 꽃과 풀과 꿀. 그런 느낌이에요. 싱그러우면서도 달달하면서도 그렇다고 맞아. 너무 달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아. 끝향은 약간 은은하고 살짝 쌉싸름하게 남아요. 나 이거 향수들 잘 몰라가지고. 근데 이거 향이 주변에 물어봤을 때 주변이라고 함은 광주의 정예지 정도가 되겠는데요. 되게 향 좋다고 칭찬받았어요. 냄새 되게 좋다고 칭찬받아가지고 제가 만족도가 되게 높거든요. 너무 잘 산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여기가 자석이에요. 사실 이거랑 요 케르바통이랑 캡터스 갈든이라는 요 약간 초록색 향수를 같이 그 레이어드해서 뿌렸을 때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실 이거 두 개를 같이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나에 30 얼마거든요. 그럼 두 개 사면은 60 얼마잖아요. 거의 70? 그래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샀는데 너무 만족스러워서 내년은 열심히 일해서 초록색도 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산 아이템 다섯 번째는요, 최근에 산 아이템인데 짜잔, 자룡이 스크래처입니다. 사실 자룡이가 한 여거의 3분의 2? 거의 반 되는 스크래처가 있었어요. 근데 항상 자룡이가 요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었거든요. 거의 다리 한 개 반이 다 들어가지 못하고 항상 넘쳐 흘러 있었는데, 요 스크래처는 와이드형이어가지고 자룡이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기 자룡씨! 저 얼마나 만족하시는지 조금 인터뷰하러 왔는데요. 지금 화나셨어요?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 스크래처 한번 사용하는 모습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저 자룡씨! 가버립니다. 앉아! 손! 손! 반대 손! 반대 손! 반대 손!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만족을 못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떻게 되신 거예요? 여기 지금 굉장히 좁은 면적을 차지하고 계신 것 같지만 이렇게 누워서 계실 때는 여기가 꽉 차요! 이 흔적을 보면 지금 이거 산 지 며칠 안 됐는데 이렇게 다 뜯은 거 보세요. 그래서 새로 산 요 스크래처랑 요 스크래처 굉장히 애기가 좋아합니다. 자, 올해 이렇게 잘 산 물건 소소하긴 하지만 소개를 해봤고, 이번엔 재구매 아이템 베스트 5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약간 저에게 있어서 스테디셀러, 계속 사비로 재구매한 아이템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여기 냉장고에 있습니다. 바로 짠! 지금 패키지를 저 공간 아끼겠다고 다 뜯어버려가지고 없는데, 랭킹 수산에서 산 고등어 꽁치 삼치인데요. 제가 올해 바디 프로필을 찍으면서 집밥도 되게 많이 해먹고 이런 생선류를 진짜 많이 먹었는데, 자취집에서 생선을 구워 먹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냄새도 많이 나고. 근데 이렇게 뼈도 거의 발라져 있다시피 손질이 돼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그냥 뜯어서 접시에 올려가지고 렌지에 2분 돌리면 되는 아이템이어서 올해 진짜 재구매를 한 6번, 7번은 한 것 같아요. 최소 한 번 시킬 때마다 꽉꽉 차게 배송시켜가지고 생선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추천하는 올해의 저의 재구매 베스트 아이템이었습니다. 두 번째도 진짜 많이 재구매를 했던 아이템인데, 바디 프로필에 관련된 아이템이에요. 다이어트에 관련된, 바로 제 싱크대 밑에 공간을 항상 차지하고 있는, 이것도 최소 대여섯 번은 사비로 재구매를 했던 베어벨스 쉐이크입니다. 요 쉐이크 같은 경우에는 유지를 하면서도 지금 잘 먹고 있는데, 일단 다이어트 단백질 쉐이크에서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어요. 이 바나나 맛은 진짜 바나나 우유 맛이 나고요, 요 딸기 맛은 진짜 딸기 우유 맛이 나고요, 이 두 가지 맛이 제일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싶을 정도로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냥 맛 때문에 재구매를 엄청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나는 좀 지속 가능하게 쉐이크를 간편하게 오랫동안 먹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입문으로 굉장히 추천합니다. 단백질 24g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탄수화물 12g. 자, 그 다음 재구매 아이템은 소모품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소모가 돼가지고 또 사고 또 샀던 아이템인데요. 너무 밑에까지 다 보여드리면 조금 비위가 상하실 수도 있으니까 밑부분만 보여드릴게요. 음식물 쓰레기 홀더가 진짜 추천템인데요. 이렇게
딱 3리터짜리 음식물 쓰레기 봉지를 딱 이렇게 맞게 끼울 수가 있고 버릴 때도 편하고 이렇게 닫아놓으면 냄새도 안 나가지고 흡착판으로 이렇게 붙여놓은 저의 꿀템입니다. 요거는 이제 없으면 안 될 저의 완전 완소템 완소템 없으면 안 될 저의 꿀템인데 단지 고장이 좀 잘 나요. 잘 부서져요. 그래가지고 재구매를 올해 3번이나 했다는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부러져도 너무 저걸 대체할 만한 좋은 게 없어가지고 계속 재구매를 했다는 그런 아이템이고 와이즈 홀더에서 계속 재구매를 했습니다. 음스 홀더 찾아주시는 분들께 정말 추천. 자, 그 다음 아이템은 또 제 방에 있는데요. 네 번째 아이템은 바로 제 화장실에 항상 자리를 하고 있는 짜잔! 제가 계속 재구매를 해서 쓰고 있는 이 닥터시드의 샴푸랑 트리트먼트예요. 한 3, 4번 정도 재구매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어쩌다가 사게 됐냐면은 머리를 이제 탈색을 계속 하다 보니까 여리가 꼭 산성 샴푸를 쓰라고 해가지고 산성 샴푸를 네이버 쇼핑에다 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개가 나오는데 저게 있는 거예요. 1000ml래요. 가격도 나쁘지 않아. 그래서 한번 사봤어요. 근데 만족스러운 거예요. 일단 저렇게 1000ml니까 요만하거든요? 꽤 커요. 맨 처음에 샀던 향이 약간 머스크 향이었는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향도 엄청 다양한 거예요. 표로 이렇게 막 나와있기도 하고 그래서 골라쓰는 재미도 있고 해가지고 한 개씩 향을 다 써보고 있는 중이에요. 한 4개쯤 써봤나? 근데 그 중에서 저는 머스크 향이 그나마 제일 괜찮았던 것 같고 산성 샴푸고 사용감도 좋고 가격도 괜찮고 향도 골라쓸 수 있고 해가지고 꾸준하게 재구매를 해서 쓰고 있는 올해 재구매템이었습니다. 트리트먼트도 좋아요. 그래서 세트로 넣고 이렇게 써요. 저는 세트로 넣고 쓰는 거 항상 좋아해가지고. 자, 그리고 재구매 아이템 마지막은 이것도 지금 화장실에 있는데 바로 요건데요. 요거가 소내추럴에서 구매한 바디워시 바스 시카솝입니다. 제가 이거를 처음에는 그 시딩으로 한번 받았나 그럴 거예요. 작년인가? 그 이후로 한 두세 번 정도 실제로 제가 제 돈 주고 재구매를 했고 이걸 왜 재구매를 했냐? 요게 여기 안에 동글동글한 시카 냄새가 나는 비누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바깥에 약간 마 소재로 되어 있는 그런 약간 까칠까칠한 커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물을 묻히면은 이렇게 비비면은 여기서 거품이 나와요. 그래서 약간 각질 제거가 되는 듯한 느낌으로 그냥 이거 하나만 있으면 물 묻혀서 바로 닦으면 되는 그런 아이템이어가지고 아주 꿀 템입니다. 겨울 돼서 좀 건조하고 각질도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또 재구매를 해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잘 닦아주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저의 추천템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잘 산 아이템이랑 재구매템들 베스트5를 소개해봤는데 마지막으로 후회템들 빠르게 소개하도록 할게요. 후회템은 안타깝게도 아까 보여드렸던 앵글이랑 비슷할 텐데 바로 턴테이블입니다. 요 사운드락이었나? 네, 사운드락이라는 브랜드의 99,000원짜리 턴테이블이었는데 반년 정도 사용한 것 같거든요. 고장났어요. 뭐 제가 험하게 쓰는 것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음질이 안 좋았고 지금은 아예 고장이 나가지고 이렇게 들려요. 물론 가격대가 올라갈수록 품질이 좋아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10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는데 너무 빨리 고장이 나버려가지고 만족도가 되게 낮고 돈을 주고 좀 더 좋은 걸 살 걸 이라는 굉장히 큰 후회를 남겼던 올해의 아쉬운 소비 첫 번째였습니다. 자, 그 다음 아이템은 바로 요 미니 오븐기인데요. 제가 마카롱 만들겠다고 사고 그때 한번 썼어요. 물론 촬영 때문에 사서 촬영 재료로 사용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집에서 음식도 많이 해먹고 뭐 영상 촬영도 하고 써먹을 건덕지가 굉장히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한 번도 활용을 안 해서 약간 개인적으로 조금 돈 낭비였다, 소비가 후회된다 하는 아이템이었습니다. 아쉬운 소비가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한번 쓰고 안 쓰니까 괜히 자리만 차지하고 돈도 아깝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당근마켓에 팔아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후회템 거실 화장실에 있는데요. 바로 요거예요! 아주 그냥 애물단지! 사실 이것도 예전에 촬영하려고 구매를 한 거긴 한데 그때 쓰고 딱 한 번 썼나? 거의 안 썼어요. 저희 집 화장실이 굉장히 넓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자리 차지가 일단 너무 심하고 다들 겪는 불편이긴 하겠지만 관리가 너무 좀 힘들어요. 쓸 때마다 닦고 이런 게 너무 귀찮고 그리고 자리 차지를 생각하니까 확실히 왜 접이식 욕조들을 많이 사시는지 잘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의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 최근에 딱 한번 반신욕을 다시 하면서 느낀 건데 여기 이제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다리 내리고 여기다가 엉덩이 놓고 근데 여기다 엉덩이 놓으면은 반신욕이 아니라 한 3분의 1 신욕? 물이 그래도 한 여기까지는 차야 좀 뜨뜻한 느낌이 있는데 약간 배까지밖에 안 차는 느낌이라서 좀 아쉬운
어쨌든 여러모로 굳이 올해 살 필요 없었다 하는 후회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산 후회하는 아이템 네 번째는 바로 영상에서 딱히 소개를 한 적이 있었나 없었나 기억이 안 나는 필름 카메라입니다. 한번 필름 카메라를 써보겠다고 사놓고 단 한 번도 안 사용했어요. 가격이 10얼마였거든요? DIY 카메라긴 하지만 이렇게 뚜껑을 닫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내구도가 좀 떨어지고 활용도도 좀 떨어지고 손이 안 가서 올해 단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돈 아깝다고 생각한 아이템입니다. 오히려 그냥 일회용 카메라 그게 더 차라리 나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안 써서. 내년에는 사용을 할까요? 오래 사용을 안 했으니까 안 하지 않을까요? 자, 후회템 마지막입니다. 별건 아니고요. 이것도 사실 촬영 때문에 구매한 거긴 한데 약간 돈 아깝다고 생각했던 이 레트로 게임기입니다. 35,000원인가? 그 정도 주고 구매했는데 이 게임기를 사용하는 약 10분간 아, 향수에 젖었다 하고 끝이었어요. 단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았고 진짜 레트로 게임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면은 다시 손이 안 갈 법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조금 돈이 아까웠달까? 그래서 이것도 당근마켓에 팔아야겠다는 결론 나버린 후회템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돈 아까웠다고 느껴가지고 마지막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2020년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찍어본 베스트 어워드 연말 결산 영상이었는데요. 좀 아쉬웠던 2020년이었지만 그래도 남은 2020년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는 2021년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또 만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다음 영상에도 또 놀러와 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럼 셀럽 여러분 모두 안녕!